미아 방영쌤. 네. 회사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출장을 매일매일 이번에는 사장도 모르게 혼자 보름을 출장 다녀왔대. 우리 미아 아빠는 회사에서 인정받았잖아. 정말 인정받아. 출장을 어디로 갔는데 얘? 술 먹고 맨홀에 빠져가지고 15일 동안 헤매고 있다가 이제 그야 왔대. 진짜 술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나 우리 그이 이제 술 먹고 다시 한번 맨홀에 빠지잖아? 응. 안 구해줘 이제는. 왜? 나는 제발 우리 그이 맨홀에 빠졌으면 좋겠어. 맨홀 좀 꽉 닫아놓고. 이해했네라. 그러는 저 세순이 아빠는 그렇게 자상해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자기가 직접 시키는데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공부. 그런 얘기를 뭘? 요새는 그런 남편 없는데. 그럼 무슨 공부 시킨대? 영어 공부 시키는 거. 영어 공부가 아니고 이제 일종의 인생 공부라고 하죠. 술 먹고 주사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애들을 다 불러놓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한대. 그리고 별명이 주사판이냐? 아예 빈내 이쪽 보고 얘기 막 치켜. 입이 커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구조상. 기침이 튀어도 그냥 덩어리로 나와 그냥. 그러는 미아 아빠는 뭐? 뭐? 미아 아빠는 술 주정이 얼마나 심한지 택시를 타더라도 꼭 신발 벗고 타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풀어서 기사 양반 목에다 걸고 이야 이야 택시가 말이야 그러고 다녀서 우리 동네 기사들이 미아 아빠 보면 다 도망가. 그러는 세순이 아빠는 뭐가? 동네에서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대요. 왜? 세순이 아빠는 술만 먹잖아? 그러면 가자 고향으로 그래가지고 광주로 그래가지고 눈 딱 감고 딱 뜨니까 광주 비엔날레 간판이 번쩍번쩍. 그리고 택시비를 20만 원을 줬대요. 그거는 우리 그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택시기사가 잘못했지. 뭐가? 광주 경기도 광주 가자고 했는데 전라도 광주 비엔날레 한 거지. 그 20만 원씩이나 주니까 기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아이고 참나. 아이고. 아이고. 내가 더 해? 더 해? 뭐 더 해봐. 아이고 더 해? 어 해봐. 우리 그 뭐 어쨌든 간에 얘 이 남편들 술 버릇은 얘 이 집에서 딱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쳐? 집에서 분위기를 딱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남편이 와 밖에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은 얘.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얘 제가 은은하게 조명 바꿔놓고 얘 촛불 딱 싸니 켜놓고 그러다 불나 그 다음날 저기 이불 젖어. 잠깐만 그러고 있어. 컵 딱 준비해놓고 포도주 꼴깍꼴깍 따라가지고 짱 한 다음에 마시자 해서 마시고 남편이 나를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딱 본 다음에 이글이글이 아니라 느글느글 탄다 지금 속이 느글느글. 그 다음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에이, 뭘 맡겨? 그렇게 세게 쳐 애를. 아니 약 올리는 거지 지금. 우리를 약 올리자는 얘기지. 그러게 말이야. 신혼 때나 그 이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보면 그게 맡기지. 내가 뭐 안 해본 줄 아냐? 해봤어 자기도. 얼마 전에 잠자리 날개 같은 잠옷을 탁 입고 조명 빨간 조명 탁 해갖고 술상 봐가지고 탁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탁 들어와서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술을 탁 한잔따라 줬더니 마다 뭐라 그래 이랬다.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아가씨 바꿔줘 그런다고. 나래도 미아 엄마가 아가씨도 좀 내쫓지 그 얼굴이 어떻게 아가씨 할 생각을 해. 남편들 술버릇 잘 고치려면 얘 부모도 못 고치지만 얘 아내가 딱 확실히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내가 어떻게 고쳐? 와얘 부인이 먼저 술을 팍 먹고 얘 먼저 팍 취해버리는 거라 얘. 그래서 남편 딱 들어오면 얘 야 하고 얘 살림 다 뽀사뿔고 얘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얘 울면 얘 남편이 술 안 마십니다 질려가지고 얘. 나는 안 해봤는 줄 알아? 며칠 전에 해봤어? 그럼 우리 신랑 들어오길래 술 퍼먹고 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물건 팍 부시고 막 울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이혼하자고 도장 들고 따라다니고. 그래 얘 그래. 그러면 얘 팍 이혼해버리소. 아이고 이혼하는 거 뭐 무서워서 뭐 이혼 못하나? 애들이 불쌍해. 아이고 자식 없다고 아직 큰 손에 뻥뻥 쳐 신혼이라고. 그럼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말을 해. 술벌을 고치려면 술은 얘 은은하게 적당히 마셔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씨는 얘 우리 남편이 과음을 못 해 얘. 아우 되게 얄미워 죽겠어 얘기할 때. 말하는 찌는 오죽하겠습니까? 닭살이 막고다 얘. 어쨌든 간에 얘 찌는 우리 남편이 포도주 향기를 뭐 은은하게 먹은 거 나한테 이렇게 뽀뽀하려고 달게 들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행복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저기 조 감독님 대패 좀 주세요. 닭살이 솟아가지고 밀고 해야겠어. 무슨 여자의 행복이 이것이야?
우리 남편은 술 퍼먹고 들어와가지고 곧바로 침대에 엎어져 쓰러지는데 이때는 참 삶이 뭔지 참 회의가 들어. 삶은 바로 이거야. 뭐야 삶이? 응? 삶은 별거 아니야. 삶이 이거야? 그럼. 이게 계란 아닙니까? 그럼 기차 타봐. 기차 안에서 그러잖아.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이 계란이지 뭐야. 까먹고 정신 차리자고. 하나 까먹어. 삶이 계란이라고? 응, 이거 하나 까먹어. 야. 언제 쪽 깨그러? 나도 하나 깨줄게. 아주 머리가 단단하니까 기냥까지네. 여기에 꽂혔다 하나. 아이고 아파. 자 우리 먹자고. 응? 삶은 아이고, 계란. 고마. 살죠? 삶은 계란. 왜? 아예. 물. 빨리 먹지. 물. 빨리 먹지. 그걸 천천히 그렇게. 아예. 비닐까지 한 통속이야! 이거는 주차측에 농간이야! 뜨거운 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방송국에서 뜨거운 물을 준비했지 뭐 내가 준비했냐? 아이고 참! 아이고. 뭐야 또! 아니 왜 껌질을 잡으시지? 왜 그랬죠? 팩하는 거예요! 팩하는 거야? 네. 누구한테 또 얻어맞았지? 얻어맞았구만 또!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 아니고 뛰어봐! 싫어요! 뛰어봐봐! 뛰어봐! 아이고 뛰어봐! 그러게 말이야. 만팽이 됐네. 그러게. 아유. 야, 야. 계란으로 빨리 문질러. 그래. 왜 또 그랬어? 왜 그랬어? 제가요. 요즘에 그 멤버십으로 그 할인 매장 하는 게 그렇게 싸대면서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살림 좀 잘해보려고 버스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국물당에서 계란 그만 먹어. 계란 한 줄에 1,000원인데 거기 900원을 하더라고요. 싸죠. 버스비가 더 나오겠다 이랬네. 그래갖고 계란 한 줄 덜렁덜렁 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장바구니를 하나 샀어요. 근데 옷이랑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노란색 실리콘 핏을 한번 샀어요. 근데 이번에 구두가 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노란색 구두를 한 켤레 샀어요. 그 뒤에 코트가 또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노란색 코트를 한번 샀어요. 근데 이번에 또 목도리가 안 맞아요. 그래갖고 노란색 목도리 하나 샀어요. 근데 장갑도 튀었고 노란색 장갑, 노란색 모자로 쫙 빼입었잖아요. 그렇게 빼입고 어떻게 버스를 타요. 그래갖고 노란색 택시를 딱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오잖아요. 노란색이 없지 요즘.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노란색 차를 한 대 뽑았잖아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가고 여보 노란색 차 그래서 노란색 키를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남편 얼굴이 노랗게 되더니 나를 노란 요에다 높여놓고 그냥 빼기 시작한대. 하늘이 노래진다가 그게 미안하다고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러더니 노란 셔츠 마름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노란색 옷을 입고 나를 패기 시작한 얼마나 멋있는지 난 남편 보러 가야지.